아, 진짜? 아, 근데 저 얘기를 할 필요 있었을까요? 안 돼! 제발! 거기서 멈춰! 잘한 거 같다고? 아, 잘못 받아들였구나. 물어본 거야, 잠깐만.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어, 운전 잘하시네. 운전 잘하시네. 아, 귀여워. 또 이걸 남겨야겠죠? 나중에 추억이 되니까. 운전 잘하시네. 사진을 엄청 찍네. 아, 이거 여기 했더니 찍어드릴까요? 저요? 네. 지금요? 네. 아, 맞아. 되게 어색한데? 자연스럽게 여기 했는데 좀 이따가 사극장에서. 네. 이따가 사극장에서 찍어주세요. 지금 뭔가 너무 어려워. 찍어드려요? 아, 안 찍었어요. 아니, 제가 찍어드려요? 아, 괜찮아요. 좀 싫은 건데 저거, 그치? 준비 안 됐을 때 찍는 거. 여자친구가 되게 편하겠다, 사진 잘 찍어줘서. 그런가요? 어. 사진 찍어주는 거 별로 피곤해하지 않죠? 막 나 한번 이렇게 한번 더 찍어줘 막 이러면 다 찍어줘요 막. 삐진 거 같으니까 이제 풀어주려고. 뭐가 어려운 거라고? 오, 좋다 좋다. 그것도 피곤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제가 느린가 봐요. 전 아침에도 맞아. 남는 거. 남는 거. 궁금한 게 지금 다 뭐 약간 나 이 사람하고 잘 될 거 같아 이런 거 있어요 다들? 아, 뭐 전 잘 될 거 같아는 모르겠고요. 호감 가는? 네, 뭐. 오. 비밀입니다. 네. 궁금해. 나도. 눈에 띄셨던 채은님? 나랑 안 맞는 사람. 안 맞을 것 같은 사람.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사람. 싫다고 하시면. 아,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지금 여기서 안 그래 놓고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어,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하다고요? 왜 나한테? 네,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나를 제 별로라고 했어요? 아, 별로가 했어요? 아니라. 아, 진짜? 아, 근데 저 얘기를 할 필요 있었을까요? 나를 제 별로라고 했어요? 아, 별로가 했어요?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아니, 굳이? 아, 지금 굳이? 나랑 안 지금? 되나? 뭐, 아니. 어, 꼴찌. 어, 제 오른쪽에 앉아 계셨던 다은님. 네네. 리딩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 되게 친해지긴 어렵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긴 했어요. 아, 너무 갑자기? 아, 지금 굳이? 지금? 뭐, 아니. 어, 왜요? 이유나 들어보자. 아, 되게 다가가기 왜? 어려울 것 같아서. 어, 왜요? 아, 말하셔도 되죠. 어, 사실 어, 지금 어, 이거는 어, 오히려 맞아. 지금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게. 어. 좋은 걸 수 있는 매도를 먼저 맞는 게 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좀 뭐랄까요? 약간 도도한 이미지가 있으시고 다가가기 좀 어렵겠구나. 이런 근데 다가가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다가오지도 않았잖아요. 다가오지도 않았으면서 약간 제일 안 맞을 것 같고 별로라고 하는 거 약간 좀 그런데? 여기 벌써 긴장감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를 안 했으면 좋겠어. 죄송한데 왜 했을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거 사격장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 네. 어, 안 돼, 안 돼. 위험해, 이거, 사격장. 어,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쟤 안 맞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요. 다가가기 어렵고. 다가가기 어렵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 아, 곤란해, 아, 곤란해. 지금 남기 씨. 곤란해졌어. 아, 나 남기 씨 저거 짤로 만들어야겠다. 되게 난감해. 아, 곤란해. 약간 세 보여요, 제가? 어,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힘 주시면 그런 게 좀 있죠. 아, 진짜요? 안 돼! 제발! 거기서 멈춰! 무섭게 생겼어요? 무서운 건 아닌데. 제일 그럴 수 있어. 약간 서운했구나. 저는 약간 거기서부터도 약간 김이 팍 새더라고요, 굳이. 뭐 괜찮다고, 아,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일단 개성 씨하고는 아닌... 너무 인기가 많을 거라고 너무 예상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범접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근데 그 데이트할 때 뭐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 그럼 부딪혀서 대화라도 좀 해볼까? 약간 이런 그렇게 수순으로 대화를 하고 또 이제 같은 팀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차에서 했던 건 지금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긴 해요. 잘한 것 같다고? 아 잘못 받아들였구나. 물어본 거야 잠깐만. 그러니까 다가오지도 않으셨잖아요가 개성 씨한테는 좀 다가와주세요로 들렸던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야? 아, 뭔지 알겠다. 아, 잘못 받아들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 아니, 뭐 남자 시도도 안 해보고 뭘... 그런가? 그냥 이런 느낌인 거지? 땀이에요. 네. 이따 총구를 잘 겨누셔야 되는데? 같은 팀이에요, 둘이. 같은 팀이래, 둘이. 저 둘이 싸우겠는데? 와, 윤남기 씨 진짜 웃긴다. 아, 윤남기 씨 너무 웃긴데? 이거 빨간불 이거 뭐예요? 이거 빨간불.